시간은 도시군 계획서를 함께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관리 계획은 관리 계획의 개념 정의로서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내용 무엇인지,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특광시군이 대상인데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만 거치면.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입안권자, 결정권자, 입안 제한 구분하기로 하셨습니다. 특히 결정권자와 관련되어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총 4가지라는 것과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기지 산대라는 것,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데, 변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수립인데 경미한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만큼만 특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조사나 환경성 검토, 토재, 공통된 생략 사유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무엇인지 반드시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와 관계에 대해서는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된 고시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작성하는 자와 고시하는 자를 각각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지원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관리 계획에 나오는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건 용도 지구이건 용도 구역이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우리 보안이란 말 나오게 되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대상이죠. 시가 유부란 말 보게 되면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대상이고, 도시 지역의 녹지 수목 등의 보존이란 말 보게 되면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걸 정리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자주 시험에 다루게 되는데, 올해는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예외 절차를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전산택이란 말 나는 쉽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국장을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예외 절차할 수 있는 네 가지 사항 중에 복합 용도 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에 관한 절차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대상은 11개란 말로 대신했던 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 연안 침식, 그리고 요즘 태풍 자주 불어오면서 인명피해 참 많았거든요. 그런 천재지변 최근 10년 사이에 2 이상 발생하고 인명피해 발생한 곳이라고 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때만큼은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이었던 것 다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 사항들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용도 지구의 경우는 건축 제한 가는 것이 원칙이죠. 방법은 조례 네 개. 자연 철학 지구는 대통령령입니다. 집단 철학 지구는 개특법령이었고, 고도 지구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최저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겁니까? 최고 한도 제한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개발진흥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개발 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계획 수립 전에는 조례.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 적용한다. 그걸 살피시는 게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된 학습 목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네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지역, 지구, 구역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관리 계획 두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데 도시역의 사회복지시설, 도시역의 종합의료시설 이런 도시역이란 말과 특정 시설이 구체화되면서 그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운삼 기칠이란 말로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세 가지 기반설은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고 50여 개 기반설에 대해서는 7개 시설군으로 세분하고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 폐폐, 제비 6가지를 환경기초시설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정리해 놓으시고 주공과 관계된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 중에 공동구에 대해서만 따로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공동구와 관련되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그 개발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동설치하여야 한다. 그 공동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점유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공동구 관리자가 특광시군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사업 착수하기 전에 시식에 인가받고 공사 착수하기 전에 얼마? 3분의 1 미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수금조로 3분의 1 내도록 되어 있고 점용 수용 공사하기 전까지 나머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설치되게 되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데 폭파 사고에 예상되는 가스 하수관에 대해서는 공동협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5년마다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비용 부담한다.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공동구와 관련된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설치 관련된 사항 절차를 함께 보시는데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면 2번 결정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고시하게 되면 지단 만들어야 됩니다. 즉시 지원은 작성 고시하고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최근 3년 내 시행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게 되는데 예산 확보되었다면 사업 시행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사업이 지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형 도면 고시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함께 확정된 것으로서 2단계에 해당되는 사업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 계획 고시되면 3단계 사업 착수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 방식은 무엇이다? 수용 방식이고 저 수용은 2단계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 고시 한때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 날 해당 도시군 계획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항상 시행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자는 이반권자가
도시공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반권자는 행정청이죠.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반권자로부터 뭐 받아야 된다? 지정받아야 되고 저 지정받는 자가 비행정청 중에 민간이라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도시군 계획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민간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것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방공사는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고 누구에게 인가 받아야 된다? 결정권자. 시행은 이반권자. 실시계획 인가는 결정권자 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러한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저 실시계획과 관련되어 특별히 10년간 사업시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 나오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10년 지나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결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고시 한 날부터 몇 년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때 5년 되는 다음 날 실시계획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얘를 우리가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얘는 나중에 다시 지문 보시면서 살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실시계획 고시하면 수용할 수 있고 수용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을 뿐 수용은 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만 정리해 놓습니다. 그게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되어 보실 이야기인데 올해 개정된 실시계획 실효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이 가장 시험거리가 되고 시행자와 관련되어 민간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 정도를 시험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지 않는다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아무리 3단계 수용 전이라 할지라도 도시군 계획설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2년은 그냥 건너뛰시고 1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 발생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지목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실시계 실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 이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이반 신청하면 3월 이내 해제 후 통보해야 되죠. 해제 결정 신청하면 협의 심의에 관한 2단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몇 개월? 2개월 이내 해제 결정 요구를 통지해야 되고 그래도 구제받지 못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3회 때와 24회 때 기출 문제 출제된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했을 때 결정권자는 1년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 해제 권고했을 때 시군의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게 되면 시장 군수에게 해제 권고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시장 군수가 해제 여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요청하게 되고 요청받은 지의사는 도지사는 1년 내 지방의 해제 권고받은 결정권자도 1년 내 해제 여부 결정해야 되고 시장 군수로부터 요청받은 도지사도 몇 년? 1년 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시험에 지방의회 해제 권고받은 시장군수가 바로 이들이 도의사 요청하지 않고 1년 안에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중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는 이 정도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 개념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이지 기반설 설치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 기반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얘는 맞지만 도시역의 사회복지시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고 공동구에 관한 사항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시는 게 이쪽 파트에 출제되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 거리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기반설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최소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하수 폐폐 재비란 말 기억하시면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여섯 가지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반오시고 1번에 도로 세분하게 되었을 때 고속도로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반오습니다.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200만 이상입니까? 200만 초과입니까?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등의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점용 예정자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공동구 설치 등이 필요하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면 공사 규모가 확정되고 그 규모가 확정되면 공사 비용도 함께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동 설치와 관련된 점용 예정자가 비용 부담하면 실시계 전에 비용 부담하는 것입니까? 실시계 인가 이후 부담하는 것입니까? 후에 부담하고 그때 부담하는 것은 착수조로 얼마? 3분의 1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만들어져 있다면 지상에 전봇대 설치 없애버리고 통신설과 전기시설을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얘를 공동구 수용공사, 점용공사라 표현합니다. 공사 착수하기 전에, 점용공사 하기 전에 나머지 돈 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착수금조로 얼마? 3분의 1. 점용공사 하기 전에, 수용공사 하기 전에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책 내용 다 들어가 있으면 이게 기본서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도 잘 생각 안 나는 게 있다면 기본서에서 잠깐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했던 이야기 듣고 이해되면 끝나고 모르겠는데 쓰놨는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3번 공동관리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구분만 해놓으시고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그 정도 확인해놓습니다. 2번 매수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시는데 우리 동그란 1번 찾았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 이번 권전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추천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계획이다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되었을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문수 이반 원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3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 과정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고자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로서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신청했을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돈에 관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주민은 빨리 수용해달라 하는 것입니까? 10년 뒤에 천천히 해달라 하는 겁니까? 빨리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받게 되면 다른 대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10년 뒤에 보상을 받게 되면 최초 결정된 보상금액이나 10년 뒤에 보상금액은 같거든요.
주변 땅값 다 오른 상태에서 10년 뒤에 보상금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100% 같은 의견이라면 주민 의견 청취 공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이 도시공 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관계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실시해야 되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학교라고 하면 학교를 관리하는 곳은 어디? 교육청이거든요. 서울시장이나 세종시장이 학교를 만들게 되면 걔는 관리하는 자는 누구이다?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라는 건물만 달랑 만들어지게 되면 의미 없기 때문에 인정요건 등을 언제쯤 충당할 수 있는지 관계 행정인간과의 뭐 필요하다? 협의 필요합니다. 심의 절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대학 교수님들인데 우리 연금 만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퇴직한 교수님이나 군인 퇴직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를 했거든요. 뭐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해서 투자하게 하고 수수료 받고 그런 일 참 많았거든요. 이분들은 돈에 대해 잘한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뭐 지방의 의견 청취와 협의에 관한 절차만 거칩니다.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우리 이거 하나 봐주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심의 절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 협의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협의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또 재미로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개발사업 하게 되면 개발이 허가하게 된다면 심의한다 안 한다? 그냥 안 한다 주십시오.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때도 이 절차 다 거쳤거든요.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이 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이번에 하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인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쳤기 때문에 또 한번 심의 거칠 필요 없다. 그런 의미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 두 가지 절차만 거치지 기초다 필요 없죠. 공람 필요 없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또 하나만 더 정리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 딱 세 가지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방금 보셨던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 당시에 충분히 주민 의견 청취했고 1년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실시 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환지 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행정계획은 모두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이 세 가지만 단계별 집행계획과 기반설 부담구역에 1년 내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개발법의 실시계획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이때는 하고 이럴 때는 안 한다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잘하시는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걸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 매수 청구입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권자와 상대방 항상 구분하시면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2번 매수 청구 있으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3번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현금은 얼마?
공치법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1.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 부동산 소유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시군 계획서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나 보시는데 이게 재미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재미가 아니긴 아닌데 잠깐 봐주십니다. 공법에는 채권 제도가 네 곳에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개발법에 도시개발 채권, 토지 상환 채권과 주택 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은 이러한 채권 발행과 관련되어 세 개는 승인 받아야 되는데 딱 하나만 승인 필요 없습니다. 시도 채권만. 도시개발 채권을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자금 조성할 목적으로 채권 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부채 늘어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하고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와 사업을 수용 방식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현금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사후 현물 보상하는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주택 상환 사채와 관련되어서는 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 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장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재미로 봐놓는 겁니다. 이러한 채권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상환과 관련된 상환 기간을 따로 정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에 반영한 채권 제도로서 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보통 5년 안에 끝나는데 그걸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상환기간 10년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은 5년 이상 10년 범위. 수용 방식이라면 5년이고 환지 방식이라면 10년. 주택 상환사채는 상환기간이 3년인데 발행한 날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하는 날까지가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잠깐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이라는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기명 증권 형태로 발행하게 됩니다. 기명 또는 무기명 가능하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로 시작하는 두 개 채권은 행정청이 발행하는 것이죠.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광시군이 발행하는 자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제도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잘할 수 있다. 한다. 저게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공법에는 채권제도 몇 개 있다? 네 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도시개발 채권이거든요. 과거 도시개발 채권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채권의 이자율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발 채권이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발행과 관련되어서만 승인받는 것이지 뭐 이자 결정하는 게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올해쯤이면 얘가 시험에 나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 네 개 채권 중에 소멸시효라는 것 다루고 있는 것은 뭐만?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얘만 소멸시효 이야기 나오거든요. 나중에 하여튼 저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걸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하여튼 소멸시효 공법에서는 다 5년입니다.
청산금 다 5년인데 개발 채권과 관련되어서만 이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없거든요. 그것만 한번 다시 정리해 놓습니다. 하여튼 이걸 하시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지, 하여튼 전체 책에는 이걸 정리해서 해 주셔야 되고 부분 부분마다 필요한 것들을 한번 듣고 들어본 적 있는지를 가늠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제 다시 우리 양가로 입원 내수청과 관련되어 세 번째 줄에 가로 속에 실시계 인가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양가로 입원 매수청과 관련되어 위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10년 이내 도시공 계획서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가로 속에 실시계 인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우리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지목된 토지 소유자 매수청 가면 최대 2년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실시계 인가되면 한 달 안에 고시합니다. 한 달에 고시하면 바로 수용 절차 들어가기 때문에 인가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만약 인가 대신 작성된 경우 제외한다. 이 말 나오면 마음 상하는 겁니다. 인가된 경우 제외한다. 그것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재미로 하나 봐주십니다. 이것도 재미있는데 만약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다면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다면 해당 도시공 개설 부지는 계속 도시공 개설 부지이다. 효력 상실한다. 실효는 20년 지나야만 실효됩니다. 그래서 계속 도시공 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수 못하지만 하루 지나 마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지나치게 큰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업 시행자에게 큰 부담 될 수 있기 때문에 3층 이하에 협의 단독택 그리고 3층 이하에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우리 공부하면서 못 가본 데 있지 않습니까?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거는 만든다, 못 만든다. 공부할 때 가면 안 된다. 공부할 때 가면 열의 아홉은 떨어지더라.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것은 만들면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 제외시킨다라는 것만 좀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상업지역이면 원래 위락시설 건축 가능한 것이죠. 저 매수 청구가 거절된 지목대인 토지가 그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었을 때 3층짜리 위락시설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오직 뭐만?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2종 근린 생활설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만약 매수 청구 거절당인 지목대인 부지가 전용 주거 지역이라면 2종 근린 생활설인 일반 음식점 3층 이하 만들 수 있다, 없다? 원래 법령에 2종 근린 생활설은 전용 주거 지역에 절대 건축할 수 없지만 지금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서 매수 청구 거절되었기 때문에 그따운 용도 지역 관계없이 얘를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속해 있는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이라 할지라도 매수 청구 거절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설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층 이하. 예, 3층 이하. 예, 3층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매수 청구 거절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만약 전용 주거 지역인 때 2종 근린 생활설인 뭐 단란주 그런 거 말고 일반 음식점 특광 주거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없다. 그런 취지 나오면 그거는 틀립니다. 3층 이하라고 하면 3층 이하에 1종 2종 근린 생활설이라면 매수청 거절을 했을 때는 용도지역 가리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이런 건물 충분히 개발행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것만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효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하셨습니다. 20년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리고 시행자 찾으셨죠? 동그란 1번입니다.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 토지 국공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하여튼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제외입니다.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딱 하나 빼는 것이죠. 개발법에서는 지병동. 나중에 지병동에는 지병동에만 제외. 나머지는 다 포함.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눈에 익히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계획서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청구권자와 피청구인을 잘 구분하고 있다. 행정심판 제기하는 자가 누구이다? 청구인입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입니까? 지정한자입니까? 지정한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시행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지정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질문인데 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지금 행정심판은 서울시장이나 세종시장이 부당한 행정처분했다고 하면 장관에게 행정심판 제기해야 되거든요. 상급관청에게 제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시행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두 번째 단서의 경우는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 그 지정한 자가 누구이다? 피청구인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우리 상속인과 피상속인 몸 밖에 피가 나 있으면 돌아간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처럼 당하는 사람이라면 피청구인, 피상속인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올해 개정된 지문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으십니다. 도시군계획서 결정 고실 1부터 10년 이후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계획서 사업시행자. 여기 작성까지 나오는 것은 결정권자가 시설사업할 때를 말합니다. 결정권자 아닌 자라고 하면 인가받아야 되겠죠. 실시계 고실부터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년부터 재결 신청 아니한 가로 해놓습니다. 실시계 고시일부터 5년 지난 다음 날 실시계 효력 1년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는데 도시군계획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서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게 되면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과 수령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만약 수령했다고 하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서 바로 소유권 취득해서 사업하면 되는데 수령 안 했다고 하면 보상금에 이의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시행자가 이의 제기하는 것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의 제기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는 직접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재결 신청은 누구만? 시행자만. 저 시행자가 실시계 고시 한 날부터 몇 년? 5년 동안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 토지 소유자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리고 5년 동안 재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15년 동안 도시군계획서 부지에 대한 땅의 보상을 한 번 못 받았거든요. 이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자가 실시계 고시한 날부터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하지 않다면 누가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시행자가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5년 동안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계획 효력은 상실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것 정리해 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조금 나는 이해된다? 뭐 안 될 상관없습니다. 그냥 5년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5년만. 그리고 4번은 3분의 1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때만 7점입니다. 만약 시험에 시행자가 2분의 1의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 나오면 그때는 5년입니다. 3분의 2일 때는 7년이지만 3분의 2에 못 미친다고 하면 그때는 5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못하는 게 없으시죠.
그리고 양가로 2번 수용과 관련되어 실시계획 고시하면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되셨죠? 그리고 일시 사용 두 줄 밑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두 줄 밑에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공급에서 부지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만? 일시 사용만. 그리고 4번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국공유지는 도시군 계획설 외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매각하면 뭐? 무효이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선의 선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효한데 악의 악의 관계는 무효.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다면 고시하거든요. 그 고시는 대한민국 구성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외국인이랄지라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매각하는 행정청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행정청의 경우는 도시군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땅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없다. 그 기준 알고 매각했다면 뭐가 된다? 악의 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만약 취소란 말 나오게 되면 좀 곤란한 거죠. 취소란 말 나오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무효 취소 이야기 나오게 되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악이라고 하면 무효, 선의 선이라면 유효, 선악관계라면 취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파악해 주시는데 갑자기 무능력자나 선의 취소 나오게 되면 결론이 달라져 버리죠. 예, 그게 문제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함께 반응하십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장소를 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지구를 단위로. 상세한 계획입니까? 대충 수립하는 것입니까? 상세한 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이나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서울의 특정 지구, 뭐 서울의 양재지구나 봉천지구 있다고 하면 그것만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아주 상세하게 수립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군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겁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전부 또는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 또는 일부 이 말 나오면 틀리고 항상 일부만. 일부 앞에는 뭐 놔야 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란 말을 한번 확인하시는데 작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기출문제 작년 거 다 꽤 차셨습니까?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지정 가능합니다. 우리 양가로 1번, 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얘는 도시역입니다.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는 유일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죠. 교재 없습니다. 비도시 지역 중에 유일한 용도 지구는 개발재능지구.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제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곳이라면 비도시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 세 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비도시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하얀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차피 올해 시험 나오는 거는 양가로 2번입니다. 정택 10년 시공로 30만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로 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시, 공, 녹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양가로 1번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1번 용도 지구 찾으셨죠. 도시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 보호지구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에는 용도 지구 종류 가리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비도시지역은
개발지능지구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함께 보는 1번, 2번은 바로 도시지역에 1번은 임의적 지정 대상, 2번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하는 필수 지정 대상,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는 개발지능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사항입니다. 다섯 개입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의 용도 제한은 줄이면 건축 제한이거든요. 아파트는 녹관 농자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그런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건축의 용도 제한부터 용적률까지 묶어 놓으시면 이게 행위 제한입니다. 그리고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늘상 공부하셨던 게 배형 색건이거든요.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 네 가지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배형 색건이란 말 나는 기억한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화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2번,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2, 3, 4 묶어놓습니다. 1번 주차장 100%입니다. 2번 높이 제한 120입니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하는 것으로서 주차장 100, 높이 제한은 120,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지금까지 이것만 했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바로 3번입니다. 이거는 진짜 공부 잘 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도시 지역에 개발지능지구 지정하고 개발지능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용적률 얼마? 120. 지금 완화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3번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이때는 용적률이 120입니다. 얘는 진짜 천천히 하십시오.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정리해가지고 더 헷갈리느니 아예 안 하고 도시역은 주차장은 100, 높이 제한은 120,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 그런데 이 용적률 200까지 완화시켜주는 거는 우리 기부채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정 부지의 개발 사업할 때 학교실 용지로 제공하게 되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완화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최대 200%까지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도시 지역의 개발지능지구 지정하고 그곳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다면 개발지능지구 한 번에 지구 단위 계획 또 한 번 감이 되면 이중 규제 안하이거든요. 그럴 때는 기부채납 없이 용적률을 120% 완화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200% 완화는 기부채납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이고요. 그냥 3번은 하지 말자. 그냥 3번은 하지 말자. 200% 그냥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뭐 했을 때? 기부채납 했을 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자. 더 헷갈리니까.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거는 헷갈리니까 하지 말고 주차장은 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주차장은 100, 높이 제한은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비도시역에는 주차장 완화 없죠. 높이 제한 완화 없죠.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시켜준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시료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충분히 하셨죠. 3년, 5년이라는 것 눈에 보이십니다. 올해 입지기준 최소구역 또 나오겠죠. 그래서 29회 때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5번 지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 이걸 엉뚱한 해가지고 틀린 정답 낸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건 제키시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가 잠깐 알려줄 것은 3번 차시였죠. 3개 이상의 대중교통시설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 그리고 4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적 공업지역입니다.
상업적이란 말 나타난다 없다. 그것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주거 공업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배우는 법도 아닌데 이걸 내면 출제위원회 오래오래 살려고 그런 문제 내신 겁니다. 욕을 많이 먹어야만 오래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의도라는 것만 구분하자. 그리고 2번 협의기간과 관련되어 10일 내 의견 회신해야 한다. 공법상 협의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입니다. 입지의 최소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며칠? 10일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의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의 최소구역 계획 결정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서 있다라고 하면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에 대한 공법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국토계획법과 비교되는 도시개발법 등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데 입지의 최소구역 제도는 아주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만 결정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는 결정한다 못한다. 아주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법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다른 법률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이때만큼은 없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입지의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면 개발사업 촉진할 목적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 봐주셔야 됩니다. 용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다? 특별건축구역이고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이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곳 4개.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 접도구역. 개발용도입니까? 비개발용도입니까? 비개발용도이기 때문에 걔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29회 때는 박스에 지정 대상 시험에 냈거든요. 만약 따오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협의기간 10일이라는 것. 이 법 빼고는 다른 법률에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정도를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이것 소규모 사익사업 추구하는 것이죠. 나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1번 재해복구 등을 위한 응급조치. 2번 녹관농에 농림업용 비료라고 설치하는 것. 가로속에 육상의료양식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3번 경작위한 토지형제 변경. 그리고 4번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통칭한 것이죠. 그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게 되면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나는 허가요건 5개 눈에 보인다? 면적요건.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부합해야 되죠.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으시면 기환경이죠. 이 중에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만? 기환경만. 기환경만 조건 붙여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는데 개발행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나는 5천만, 3만 미만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고 외우기도 한다? 예. 5천 졸타 미만의 경우는 얘를 거울에 반사해보면 2로 보이거든요. 도시적에는 어디? 보존녹지역. 비도시적은 어디? 자연형이 보존지역. 3만 미만의 경우는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3군데. 도시지역에는 어디?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어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일 때 개발행 허가받을 수 있는 면적이 되게 됩니다. 나는 저런 것 본 적? 지금이라도 보자. 지금이라도 보자. 한번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3번 다섯 번째 줄에 준공검사라는 말 찾으셨죠. 개발행위 완료하게 되면 준공검사 받도록 돼 있는데 분할, 적치, 물건 쌓아놓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위 완료하면 특광시군에게
준공 검사 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싸우는 것은 준공 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은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녹개수란 말 기억나신다면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지개 3, 4, 5번입니다. 5번 기반설 부담구역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3번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건너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 결정되었을 때 해당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그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래서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이게 기지개의 개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최대 5년간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1회 2년 연장하고자 하는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가능하시죠? 연장 시에는 심의 절차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우는 최대 5년간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1회 연장하고 1회 연장하고 6개월 만에 연장 6개월 만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어 더 이상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 없다. 지정권자 인정하면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아, 제발. 개발행 허가 제한은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 없다 판단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투기 과일주거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건 분야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건 지정권자가 지정 사유 없다 인정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저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이 결정되면 그 기간 동안 지정 사유 없다 할지라도 계속 개발행 허가 제한한다. 이 말로 오면 틀립니다. 지정 사유 없어졌다고 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역시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그런 거는 다 숙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